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자존심을 버렸다. 의원님 모실 때 제게 약속하셨죠.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가시면 지역구 공천 제게 주신다고요.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. 개벽이 되면은 공신부터 챙기는 게 당연하지. 새삼스럽기는 사람. 임대 사업자들도 의광시 주민입니다. 그들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. 더 미저된 사람을 봐! 엄한 정치들 위에 빠져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가 임마!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가 내려온 게 유가족을 위한 거야? 아니면 이창진 때문이야? 그런 거면 너야말로 나서지 마. 너한테 실망하기 전에. 고작가님이 제 도움 없이 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? 송희섭 의원님도 제가 그 자리에 앉혀드린 겁니다. 착각은 대표님이 하시네요. 대표님이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제가 대표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. 생각하세요.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. 진실 밝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? 뭐? 울고 불고 떼쓴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싸워야지. 예! 싸워야죠! 싸워서 이겨야죠! 그런데 의원님이 저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. 저 하나도 막지 못하면서 무소속 초선인 의원님이 저들과 어떻게 싸울 겁니까? 고독의 안격이 돼 숨쉬며 이 밤이 다가도록 잠들지 못해.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. 내가 해보니까 영 마음이 편질 않아. 출마 후보로 네 이름 거론된다는데 그거 진짜야? 성만아. 진짜구나. 거길 네가 나가겠다고? 서북시장도 네가 한 거구나. 그걸로 송희섭 장관이랑 거래를 한 거야.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야. 성진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